첫사랑 기억나시나요? 첫사랑이요? 첫사랑이요. 웃으면서 물어보는데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아, 저는 고등학교 옆반 친구였어요. 같은 반 친구. 고등학교 선배요.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반했어요. My classmate, kindergarten classmate. Oh my god, 백지성. 유치원 때. 친구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제가 저돌적이게 굉장히. My first crush was like in kindergarten. He had like really long eyelashes and I was like, oh my god. He's so cute. Because of the eyelashes. Yeah. 길거리 오빠? 번호를 물어봐가지고 웃으면서 물어보는데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줘버렸죠. 제가 외모를 많이 봐서 그 친구밖에 안 보였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번호를 땄어요. 10년 전에 그 카페 알바를 하고 있을 때 그 손님이었어요. 지금 제 와이프입니다. 중학교 때 같은 동창이죠 뭐. 왜 좋아하셨어요? 그냥 뭐 철없을 때 그냥 그러죠. 사소한 장난을 많이 쳤는데 어느 순간부터 잘해주는 게 느껴져가지고 뭔가 귀여운 거예요. 중학교 때 저만 짝사랑을 좀 오래 했던 털털한 그런 매력이 좀 이쁘더라고요. 제 눈에는 고등학교 후배예요. 착하고 뭐 귀엽고 키 작고 그죠? 예. 입시 학원 다닐 때 한 학년 선배였던 오빠? 키도 크고 그림도 잘 그리고 Because he's very tall and he was very nice. We like to do things together and talk. Kindergarten. Yeah. Well, my mom and his mom were really good friends. We grew up together and kindergarten together. I know him. We talk to each other. It's very normal. But I was like 6. I have a lot of crushes. Oh, you have a lot of crushes. 이루어졌나요? 좋았는데 아 생각보다 만나니까 환상이 깨져가지고 첫사랑이 또 안 이루어지잖아요. 아쉽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인 돼서 만나봤는데 모습이 좀 많이 변해가지고 첫사랑은 첫사랑으로 남기는 게 좋은 편이어가지고 사랑을 여태까지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 좀 가장 특별한 추억? 어떻게 보면? 네.